파스타를 좀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메뉴 개발이 가능한. 그렇죠.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해장해도 되겠어요. 그니까 어우 좋다. 나가사키 육수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크림. 아 너무 궁합이 잘 맞네. 궁합이 너무 좋아요. 하늘하고 삼패드리 중에 또 만남으로 또 이게 이루어진 건데. 우와. 안녕하세요, 제주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다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정무사입니다. 제가 이야기 파스타 전에 우영카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기본편을 파스타 기본편을 그렇죠. 보여드렸어요. 오늘은 짬뽕골레. 아 여기 짬뽕골레.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깨 차슈 마제 파스타. 아, 그 다음은 소동채 오일 파스타. 소동채 오일 파스타. 불고기 치즈 파스타. 치즈. 아 치즈 파스타. 치즈 불고기 치즈 파스타. 소개 한번 먼저 할까요? 네네네. 빨리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그쵸? 뭔가 식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영감을 통해서 다양하게 파스타를 좀 즐길 수 있는 그쵸? 또 그런 메뉴 개발이 가능한. 그렇죠. 짬뽕골레는 국물이 있는 요리라서 제가 봤을 때 일단 먹어보진 않았지만 밥도 좀 땡길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밥을 한 공기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뚜껑을 열어보세요. 해물과 고기가 만나네요. 그렇죠. 아, 만나진 않았구나. 예, 만나라! 짬뽕골레 국물 한번 먹어볼까? 아, 좋다. 좋다. 지금 짬뽕골레 너무 땡기는 것 같아. 이거 맛있네. 와.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이거. 이거 해장해도 되겠어요? 그니까. 이거 젊은 여성분들 취향적인데? 이거 양배추 먹어요. 오늘 기대됐습니다. 응? 아, 뜨거워. 불어주세요. 아, 뜨거워. 조심하세요. 아, 저 진짜 장난합니다. 안 내려와야죠. 아, 뜨거워. 아, 근데 양배추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? 국물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배합이 너무 좋다. 와, 이거 진짜 배합, 꿀배합인데? 이건 파스타라기보다 짬뽕이라기보다 이거 뭡니까? 짬뽕 스타. 아 짬뽕 스타. 자 이번에 참깨 차슈 마지막 스타. 일단 차슈부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요걸 네. 하나 올려서 우리 마늘하고 참깨 드레싱의 또 만남으로 또 이게 이루어진 건데. 와 꿀맛 어떤 거야? 진짜 맛있다. 와. 좀 색다른 맛이야 이거. 네. 마제소바 소스하고 이 파스타하고 제일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향이 너무 좋네요.
월주 진짜 좀 뭐가 버터의 향과 간장의 어떤 그런 절묘한 맛나? 근데 두 가지 너무 지금 같이 먹어도 되겠네. 그러니까요. 같이 시키면 되겠어요. 자,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조금 짬뽕볼레가 짬뽕볼레가 확 잡아주니까 매워. 와, 나가사키 육수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크림. 아, 너무 궁합이 잘 맞네. 궁합이 너무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이어서 또 빨리 가야 돼. 그렇죠. 소동체 오일 파스타, 불고기 치즈 파스타. 네. 와, 이 소동체 식감하고 오일 파스타 일단 느끼함으로 잡아버리려고요. 아, 난도 한번 같이 먹어봐야겠어. 이 불고기 치즈 파스타는 그 구수한 치즈의 맛과 그 크림의 그 독특한 딱 맛이 가고 난 다음에 불고기에 그 단짠단짠하게 확 올라와요. 와, 이게 너무 맛있어. 그래요? 근데 불고기가 어때요? 양은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. 추가로 이렇게 메뉴에 불고기 추가 다 넣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파스타 8가지를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요. 여러분들이 파스타를 가지고 배달로 한다, 어느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원가면 충분히 가능한 배달 메뉴다 라고 그렇죠. 생각할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유상 셰프의 누구나 딜리버리 파스타 편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.